뭐예요? 저게 뭐예요, 진짜? 아, 저거! 어? 저 이거 너무... 저거 난리도 아니야. 저거 혼나야 돼요. 저 뭐예요, 빵이에요? 뭔데? 천상의 맛이에요. 1위 3석가 해야 돼요.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석가라고. 석가몬이 머리처럼. 아, 석가 나 들어봤어. 어? 속만 나 내가 있어. 나 석가 들어봤어.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못 먹어보니까 이런 거 먹어봐야지. 석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서 먹자, 이렇게. 아, 이렇게 까서. 석가모니 머리를 닮아서. 어머. 과일 이름이 석가, 석가. 아, 진짜? 아, 나 상상하지 못한 텍스처라. 나 처음 봐. 진짜 석가야. 예술이야. 약간 거북이 등 같은 느낌. 아니야, 느낌. 이게 뭐야? 나는 19금 아니에요?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? 어! 어, 쭉 깔려줘. 어! 어머머, 너무 쉽게 까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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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까지 반신 반신했는데. 아, 향은 나는데? 그렇게 안 나는데? 마늘처럼. 뭐야 저게? 뭐야? 진짜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석가를 꼭 먹어야 돼요, 석가를. 너무 맛있어. 밀크 푸딩 맛 나. 이게 과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? 아니 이거는 과일 가지고 젤리나 푸딩 만들어 놓은 딱 그거야. 밀크 푸딩 맛이 나니까. 너무 맛있어. 저것만 먹어도 돼요. 하루는 저것만. 우리나라는 없어요? 없어요. 진심 저건 이제 수입했으면 좋겠어요.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반전의 맛. 이거를 근데 몰랐으면 못생겨서 안 먹었어. 너무 이상하게 생겨갖고 막 구린내 날 것 같아서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이건 뭐지? 약간 두리안일까 봐. 어, 두리안 친구일까 봐. 전혀. 사실 비주얼이 막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박 반전이에요. 우리가 오해했네, 석가를. 일일 일석가 해야겠네. 대만 오면. 머리맡에 이렇게 쭉 다섯 마리 이렇게 얹어놓고 시작해. 대박이다. 너무 맛있어.